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막걸리가 있어요. 바로 금정산성 막걸리인데요. 별로 비싸지도 않으면서 맛은 훌륭한 게 장점이죠. 근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던 게 있었어요. 금정산성에서 금정산성 막걸리 먹으면 어떤 맛일까? 궁금하네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는데요. 되게 어색하네요. 저는 아직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파서 도토리묵하고 막걸리 시켰어요. 개인적으로 뭐를 먹으면서 카메라를 앞에 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구도도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. 예, 이게 진짜 1인 유튜버의 현실입니다. 금정산성 막걸리를 금정산성에서 마시는데 거기다 또 야외에요. 참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지네요. 색깔이 아주 좋고요. 네, 한번 막걸리부터 보겠습니다. 자, 막걸리 색깔이 생각보다 맑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나? 정말로 묵은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. 아쉬운 점이 라면은 젓가락질이 잘 안 될 때가 있죠.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왜냐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뭔가를 먹어보는데 되게 느낌이 좀 묘하네요. 제 자신도 좀 민망해요 사실은. 젓가락질 잘 한다고 밥 잘 먹나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저처럼 젓가락질 몰라도 먹는 거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. 어우 좋다. 이게 딱 비가 오면은 절대로 못 이렇게 못 먹잖아요. 그게 가장 지금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별로 시끄럽지도 않고 정말 뭔가 산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. 참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. 예,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별로 어렵지 않게 할 텐데 혼자서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쉽진 않아요. 정말 먹방 하시는 분들 전 존경합니다. 저는 원래 먹는 걸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요즘 들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한 번쯤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또 묵 한 점 먹겠습니다. 이게 살짝 추워질 때 살짝 바람 불 때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은 몸이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. 왜냐면 이게 한 몇 도냐 이거. 이게 6도예요 6도. 어우 좋다. 오늘은 그래서 지금 도토리묵 먹고 있잖아요. 한번 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. 묵. 여러분들은 주로 묵 어떻게 즐기세요? 저는 보통 간장 찍어 먹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. 가끔 가다가 학교 급식에서도 묵이 나오면은 간장이 별도로 나온 적이 많았고, 무침을 이렇게 먹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.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이렇게 무침이 되게 참 맛있는 맛을 내기가 힘든다고 들었거든요. 함영수목원하고 여기 버거 딱 묶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야외에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좀 끝나긴 해요. 이럴 때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김치. 지금 목도 렌즈에 갖다 대고 싶은데 어려워요. 촉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. 막걸리 하면 파전의 막걸리인데 기름기가 좀 부담스러워요. 양념은 그야말로 좀 손맛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. 집집마다 조금씩 맛도 다르고요. 그래서
근데 저는 부모님이 해준 묵무침은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복습을 좀 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. 혼자 해 먹고 살려면 밖에서 먹는 소리 덜 취하네요. 진짜 얼마 만에 해보니 낯선지 모르겠어요. 요새 낮에 술 먹는 데 거의 없거든요. 그동안 여기서 김정선선에서 막걸리 못 마신 이유가 있었어요. 제가 여기를 여러 번 왔을 때 한 세 번, 네 번 왔는데 항상 차를 갖고 왔어요. 막걸리가 아직도 있어요. 제가 봤던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전에 이렇게 노란 디자인의 김정선선 막걸리인데 맛도 조금 달라요. 근데 보니까 옛날 막걸리인 거 보니까 정말 원래 오리지널 김정선선 막걸리 아닌가 싶어요. 저도 참 독특하죠. 별로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또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왜 계속 매 순간순간 카메라를 켜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지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한번 나중에는 한번 더 집에 가서도 음식을 하나 먹으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. 아 이럴 때 근데 막걸리가 맑다 보니까 안 섞인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는 걸쭉한 막걸리도 먹게 생겼네요. 이렇게 막 분명히 내가 흔들어 도는데 이거 또 왜 그래? 열심히 흔들어 먹어야겠어요. 한번 확실히 뭔가 세졌습니다. 그래도 맛은 좋네요. 저는 사실 뭐 미식가 주객 끼지는 못해요. 그만큼 어딜 가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긴 하고요. 술을 먹으면서 옛날 생각해보는 게 또 재밌어요. 나한테 묵이란? 이런 말도 하게 되고요. 묵. 젓가락도 훈련시키는 음식인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이렇게 듣는 게 아직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. 심지어 잘못하면 바로 딱 부동화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도덕시험 수행사관이 하나가 콩 젓가락질 해가지고 넣기 했거든요. 그때 제가 제일 좋았어요, 반에서. 약간 학교 뭐 공부, 시험 보는 성적은 별로 안 좋아도 또 그런 거는 잘했어요. 제 생각에는 콩보다 무기 더 힘든 것 같아요.